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오늘도 계속해서 새로운 차 만들고 있습니다. 오늘 작업한 거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출발! 자, 오늘은 무슨 작업을 했냐? 자, 일단 1차로 한번 1인칭 내부 한번 해봤습니다. 내부는 그 전차랑 마찬가지로 핸들을 돌리면은 실제 핸들도 돌아가고요.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거는 저기 계기판에 보시면은 속도가 디지털로 표시가 됩니다. 네, 그리고 허드 HUD도 창문에 저렇게 잘 표시가 되고요. 네, 속도 잘 올라가죠? 우후! 자, 이 내부 상태에서도 이렇게 돌리면은 옆좌석과 옆쪽을 볼 수가 있고요. 창 문을 열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문이 올라가면 옆에가 비어있죠. 와하, 경찰 박을 뻔했습니다. 네, 이렇게 문이 비어있고요. 문을 닫으면은 네, 문 잘 닫히죠. 오늘은 요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1인칭을 했을 때는 약간 앞 창문보다는 왼쪽 오른쪽 조수석 창문은 썬팅을 조금 했고요. 앞쪽은 그랬죠. 잘 보여야 되니까. 자, 한번 가다가 에어백 한번 부셔볼게요. 에어백 잘 부서지나? 어우, 유리창 깨지네. 네, 에어백도 잘 터지고요. 유리창도 잘 깨집니다. 고침 버튼 눌러! 네. 아, 이 차가 이제 거의 작업이 돼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노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. 자, LED 켜고 라이트 켜고. 와, 멋있어. 자,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보안 작업 해가지고 이제 거의 마지막 작업들 남았습니다. 와, 이 상태에서 호... 자, 문 열고 호버. 자, 지금 우주 정찰 중인 우주선 같습니다. 마치 따다다다단따단 따다다다단따단 미래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. 자하, 문 닫어. 샤, 자, 여기서 이거 어디 갔어? 짜자잔 짜잔, UI 다 없앴죠? 썸네일 각. 네,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작업했고요. 계속해서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문 내려. 자, 불 끄고.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